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어법서 관광 일본어 진행을 맡은 이미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위치를 설명하고 길을 안내하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어디입니까? 마스테이와 노코데스카? 제주 호텔로는 어떻게 가면 되나요? 제주 호텔은이와 도 이케바이 데스카? 신호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신고와차때 미기니 마가테 구다사이. 근처에 편의점 있습니까? 지카쿠니 콤비니 아리마스카? 자, 오늘 익힐 표현은요, 호텔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정말 많아서 2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체크인을 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대와 견어주교 하지메마스. 이쇼니 간바리마쇼.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宿泊カードをご記入ください。 お客様のお部屋は 530号室です。 荷物を先に預かってもらえますか？ じゃ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해야 할 일은 체크인이죠. 체크인 부탁합니다는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합니다. 체크인은 일본어로도 체크인, 체크인 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 일본에서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체크아웃을 할 때는 체크아웃도 오네가이시마스, 체크아웃도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체크인 부탁합니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체크아웃 부탁합니다. 체크아웃도 오네가이시마스.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체크인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직원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숙박 카드 고기인유 구다사이. 숙박 카드 고기인유 구다사이. 숙박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숙박, 숙박, 카드는 카드입니다. 숙박 카드라고 하면 숙박카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고키뉴, 기입이라는 말에 무엇무엇 해주세요 라는 의미인 구다사이를 덧붙여 고키뉴 구다사이 라고 하시면 기입해 주세요, 작성해 주세요 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숙박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숙박 카드 고기인유 구다사이. 숙박 카드 고기인유 구다사이. 세 번째 표현입니다. 숙박카드를 작성하면 직원이 객실 정보를 안내해 주겠죠. 손님 객실은 530호실입니다. 일본어로는요. 오객사마노오헤야와 5305호시츠데스 라고 말합니다. 오객사마는 손님, 오헤야 객실, 5호시츠는 호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헤야, 오헤야 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객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객실은 530호실입니다. 오객사마노오헤야와 5305호시츠데스. 오객사마노오헤야와 5305호시츠데스. 자, 오늘의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체크인까지 시간은 남았고 짐은 많을 때 호텔에 짐을 먼저 맡길 수 있다면 좋겠죠. 짐을 먼저 맡길 수 있는지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니모츠오사키니 아즈카테 모라에마스카? 니모츠오 사키니 아즈카테 모라에마스카? 자, 여기서 니모츠, 짐, 사키니는 미리 먼저라는 말이고요. 아즈카르는
맡기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무엇무엇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인 때 모라에마스까? 를 덧붙여서 아즈카 때 모라에마스까? 라고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장 조금 길지만요. 여행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꼭 외워봅시다.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짐을 미리 맡겨도 될까요? 荷物を先に預かってもらえますか? 荷物を先に預かってもらえますか? 자, 오늘 학습한 문장 네 가지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체크인 부탁합니다.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자, 이번에는 체크아웃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체크아웃 오네가이시마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숙박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일본어로는요. 그렇죠. 宿泊カードご記入ください. 宿泊カードご記入ください. 세 번째 표현입니다. 손님객실은 530호실입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좋습니다. お客様のお部屋は530号室です. お客様のお部屋は530号室です. 자, 마지막입니다. 짐을 미리 맡겨도 될까요?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荷物を先に預かってもらえますか? 荷物を先に預かってもらえますか? よくできました! さ 마지막 코너는 미리센세의 꿀팁! 알아두면 좋은 일본 문화입니다. 미리센세의 꿀팁 다섯 번째는 바로 일본의 숙박시설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숙박시설로는 세 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료칸입니다. 료칸은 일본의 전통적인 숙박시설로 일본식 정원이 있고 코스별로 식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료칸 대부분의 방에는요, 이 타타미가 깔려 있고 방문객들이 유카타를 입어보고 온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텔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숙소이며 도시나 휴양지, 명승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출장이나 일로 방문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숙소입니다. 여행의 긴장감과 피로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숙소이죠.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일본으로 떠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오늘의 미리센세의 꿀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텔 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また明日!